우리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러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드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창조가 뭐였어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창조가 빛을 비추는 거였어요. 근데 이첫 번째 창조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태양빛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태양은 나중에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누셨고, 그러기 전에 빛. 모든 밝음의 원천. 모든 생명의 근원.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형광등이나 불을 켜는 것처럼 밝다 흐리다 이런 빛이 아닌 모든 밝음의 원천, 모든 생명의 원천 늘 지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일장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일장 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허흑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그빛그 그 빛은 저 뒤에 어, 넷째 날이 됐을 때 지으셨던 빛하고는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지는 그 시간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1장 1절에 그리고는 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형상이 어땠냐면 은 1장 2절에 이런 형상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니까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다 모아놨어요 그게 1장 1절의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그냥 끝내셨어요 그럼 6일 동안 뭐 하셨냐?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 한마디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늘 위에 있는 궁창 또뭐 물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풀과 채소 심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1장 1절에 모든 창조는 끝나요 그랬더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머트리얼만 막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죠? 빛을 비추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언제 일하죠? 일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 예, 빛이 비춰질 때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일을 마치죠? 예, 빛이 사라질 때 그때 일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일장일절을 어떤 그 종속절로. 2절과 3절의 종석절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봤을 때 이미 땅이 있었고 거기는 혼돈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허도 있고 그럼 먼저 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있었을 때 그걸 정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신 창조예요. 1장 1절은 뭐예요? 모든 창조가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어요. 그 대신 아직 정리가 남아있었어요. 정리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우리가 일을 하려면 아침에 태양이 뜰때 우리가 일하러 나가지요. 우리가 아주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태양 같은 빛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식물들이 나고 사람들이 생존하게 될때살수 있는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고 굉장히 밝아졌구나.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빛이 없었으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형성이 되어졌지만은 물질은 다 짜져 있었지만은 그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얘기예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얘기는 비춰지면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음바되었으니 언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음바되었으니 창세기 1장 1절 우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미리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그 전에는 지으시기 전에는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빛이 곧 뭐였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다, 태양보다 덜 밝은 빛이 있다 그런 어떤 아, 가시적인 빛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빛이에요 실질적인 빛, 근원적인 빛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빛이 없는 곳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은 역사 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 10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시에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때가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 걸려 넘어질 텐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어,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침 뭐 상태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어 가기 전 상태처럼 혼돈 공허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앙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 최루급게 나오는 이 장면은 흡사 창색 1장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흑암이 3일 동안 내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예.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빛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많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빛이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아, 성경의 구원 계시는 처음에 씨앗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구체적이고 더 밝히 비쳐져요.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 씨만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나무가, 돼. 아, 이게 오렌지 나무였구나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빛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빛이 밝혀지면서 요한복음서에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뭐였다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보시면 구절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피조 세계에 비추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참 어.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사람들은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며 마치 음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추기만 하면 되는, 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혼돈이 없어져요. 공허도 없어져요. 그리스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실체지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죠 흑암이 딱 이만하니까 뭐 하던가요?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애굽에 흑암이 쫙 사면을 깔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끝없이 방황해요 안 보이니까 방황하죠 안보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갈수 있어요? 제가 가끔 걷다가 그거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걷는데 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눈을 감고 몇 발까지 갈수 있는가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한열 발쯤 가면 불안해가지고 부,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아, 눈을 뜨고 얼마나 갈수 있나, 이게 가끔 해볼 때 있어요. 캄캄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갈수 있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파킹낯에서 눈 감고 어디까지나 갈수 있나.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뭐도 알고 있어요. 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방금 봤어요.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보폭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눈 감고 5분 갈수 있나? 못갈 거예요. 1분? 못 가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끝없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방황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가는데, 빛이 없으니까 죄의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 길밖에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죄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비추지 않는데, 죄 말고 다른 거할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땐 누가 역사해요 예. 창세계 나오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인생을 컨트롤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이 어두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 망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힘들죠. 거기에 빛이 비추면은 이세 가지 문제가 딱 끝나요. 인생의 가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요. 하나님 떠나서 막 헤매는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할수 있는 게죄 짓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리고는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는 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딱 끝나요. 빛이 빛이면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 본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실 때딱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세상 바치 마치 애굽에서 3일 동안 흑암이 했을 때.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알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을 다 비추면 집안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어떤 빛이에요? 빛의 근원은 아니겠죠?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새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는 나중에 빛이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돼요. 빛을 비추면서 열심히는 되는데, 눈 감고 열심히 하면 부딪혀요, 그게. 여러분 열심히 뛰지 마시고, 빛을 비추는데, 빛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럼 거기에 늘 중심을 두세요. 그, 그 기도하세요. 내가 빨리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딪혀요. 빨리 그러면 부딪히거든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부딪혀요. 성격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부딪혀요. 뭐가 비춰져야 돼요? 예. 빛이 비춰진 뒤에 그래야 빨리 가야 돼요. 언제나 순서 바꾸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제 뭘 새로 시작했는데, 일단 자리만 잡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일단 엄청 뛰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어느 길로 뛰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고, 어디 뭐 빠지고, 어디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이는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해 있어요. 리플렉트 t 만 하면 돼요. 반사만 시키면 돼요.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가리면은 반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비쳐서 이렇게 비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예, 지금 밖에 세상은 어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두운 데있다 사람들이 어디로 나올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나올 거예요. 아,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일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인생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빛을 비추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진짜 여기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둡습니다.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잘안 되면은,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배회복. 빛을 비추는 가장 첫 시작, 기본. 하나님 만드신, 복 주시려고 만드신, 안식이 하는 날. 예배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붙잡고 뛰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수단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먼저 비추고 시작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도시가 해도 좋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 빛을 먼저 비추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침 시간이 그래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와서 이제 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제 뭐할때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빛이 비춰주면 될 텐데 나는 여기서 늘 걸려 넘어집니다. 빛이 비춰주면 쉬울 텐데 나는 여기서 늘 부딪힙니다. 빛이 비춰지면 될 텐데. 이쪽으로라도 부딪히고 옆으로 갔는데 또 부딪혀요. 빛이 비춰지면 될 텐데. 여러분, 인생에는 시기에, 시기들만 인생에 쭉 시기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유학이 때는 부모에게 전적 의존해요. 그런 시기에요.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정서가 생겨요. 그 시기적인 특징이에요. 또 인생의 성년기가 되어지면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특징이 생겨요. 나 혼자서 하고 이제 독립하는. 그리고 인생의 성숙기가 되면은.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숙기가 되면은 우리가 부모를 케어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케어 받았듯이. 그게 인생이 쭉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의 특징,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주 100% 의존적이에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양말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고, 도시락도 챙기고, 모든 케어를 다 해야 돼요. 아,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시기를 맞았으면 기억하면 돼요. 아, 엄청난 인스거나 자녀가 나한테 완전 의존한다. 무슨 얘기죠? 내가 완전히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마다, 그 특징마다 내가 받을 응답들이 있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 젖 먹이면서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전적으로 의전적이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주는 것들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화 시계는 부모가 진짜 복음에 딱 중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한다. 왜냐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안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예요? 반항이에요. 그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부모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들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겠죠? 예, 그 시기 특징마다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지나가는 시기마다 여러분들 시기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청소년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년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기에 있고, 시기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따라서 만약에 혹시 청소년기에 있다면 이해하면 되겠죠. 아, 내가 그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구나, 인생에 그러면은 내가 그 시기를 거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해하면 돼요. 반항기에는 부모가 무조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시기를 거치고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런 특질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어요. 말을 잘안 듣기 시작하겠죠? 반항하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성년기가 되면 독립하고 싶어 해요. 독립해요. 그럼 좀 놔두면 돼요. 독립하도록. 그 시기니까. 자녀가 결혼했는데 막다 간섭해요. 결혼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친정에 가고는 싶은데 살고는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간섭이 심해가지고. 애 키우는 것도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좀 놔두시면 돼요. 아, 이제 자기도 부모가 되어져서 독립하고 있으니까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특징들 좀 이해하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게 문제 아니거든요. 그냥 그 특징들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고. 갈등이 심하다고 나중에 인생의 성숙기가 되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부모를 우리가 케어해야 돼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면은 유아기로 내려가요. 케어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때예요. 인생의 시기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의 케어를 받고 싶어 해요. 우리 부모가 변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변해왔잖아요. 의존기를 거쳐서, 반항기를 거쳐서, 독립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도요.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 역할을 하면 돼요. 그 간단한 걸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런 시기들마다 다 부딪혀요. 여기 부딪히죠. 이쪽으로 갔더니 여기 부딪히죠. 여기 부딪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광이 빛이 비추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모든 게다 따라오고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여기 남가주 온도가 100도가 훨씬 넘어가죠. 뭐 예상한대로 보니까 뭐 104도 뭐 이렇게 이제 이번 주막 올라가던데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를 시원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에어컨을 풀로 틀어도 어떻게 캘리포니아를 시원하게 만들겠어요?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시즌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면 시원해져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이 뜨거운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그리스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잘안 되는 곳에 비치도록 여러분 이번 주에 문을 활짝 여세요. 그렇게 계속 그 작업을 하세요. 그 작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성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중에 주셨던 말씀 묵상하는 것, 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계속 영광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쪼이도록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 지혜가 생겨. 아이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 부딪혔구나.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